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래시장 먹거리 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천안 재래시장인 천안중앙시장을 다녀왔어요. 이젠 천안도 지하철로 갈 수 있어서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답니다. 배가 고파서 싸고 맛있다는 떡국수집으로 직행했어요. 실내는 아담하지만 방송에도 나온 맛집이에요. 칼국수가 3,500원. 저렴하다 보니 반찬은 셀프 서비스네요. 무채김치가 맛있어 보여요. 드디어 주문한 칼국수가 나왔는데 역시 면발이 수제가 확실하네요. 이거 기대 이상이에요. 아우 맛있다. 네, 국물도 진짜 맛있네요. 면도 아무것도 안 섞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죠? 국물은 약간 사골 국물 좀 나는 것 같아요. 사골 국물 좀? 멸치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넓어. 이게 진짜지. 진짜 맛있다. 무채김치가 고소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 투박하고 두꺼운 면발.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국물까지 싹 비었어요. 이제 소화도 시키면서 여유롭게 시장토에 나섭니다. 오른쪽으로 무슬림 식당이 보이네요. 다시 올 기회 있으면 여기서 음식 문화 체험을 해봐야겠어요. 떡집에서 직접 뽑은 가래떡, 90% 이상 생선살인 어묵집. 이것도 TV에 나온 곳이에요. 만원짜리 한팩 샀는데 맛이 궁금하네요. 다음 옆골목 동문2로 들어가 봅니다. 우와, 간단히 만든 4단 해산물 포포 용기가 기발하네요. 이 시장은 아주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하네요. 바닷가 항구 시장만큼 해산물이 싱싱하고 깨끗해요. 우와, 말린 단호박 백설기가 바로 쪄서 나왔어요. 요즘 보기 드문 떡이죠? 반찬의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뭐죠? 게장은 얼마예요? 필요에 15,000원. 피에 생을 넣어서 예쁜 네, 네. 만두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이 부추만두가 좀 확 네. 들어오는 거예요.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네. 방송에도 또 저희는 각 방송 거의 다 나와서 네. 천안 오시면 중앙시장 가서 부엌만두를 안 먹어보고 오면 중앙시장을 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찾아갔다고 저희가 이제 경기가 없는 상황인데도 있고 쪽에 아. 지금 거의 수리 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쑥 하나만. 만두 종류가 많은데 예쁜 부추 꽃잎 만두와 김치 꽃잎 만두 섞은 것 1인분과 새우 만두 1인분 그리고 쑥 호빵 한 개 주문했어요.
쑥도 저희는 생쑥 갈아서 넣거든요. 가루로 쓰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부족한 아예 당장을 하시거든요. 네. 30년째. 네. 그러니까 맛이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만두농에서 만두는 맛이지 딴 건 뭐 만들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일하는 작업자들이 지금 현재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두국만 아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쁜 부추고기 꽃잎 만두 먹어볼게요. 너무 예뻐요. 만두피도 맛있네요. 여기 다 부드럽고. 안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야채가? 양배추 들어갔나요? 한 10가지 이상 들어간 거예요. 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하고. 저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왔는데 현재도 다 들어가요. 아, 맛이 진짜 깔끔해요. 돼지기름을 안 쓰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깔끔해요. 진짜 느끼한 맛이 안 나.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일반 기름을 맨날 싸서 하게 한 번씩 아, 역시 김치도 깔끔하다. 김치의 그 신맛도 안 나고 매운맛도 안 나고. 김치 꽃잎 만두인데 피는 쫄깃하고 속은 담백하면서도 김치의 시원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중독성이네요. 이제 새우만두 먹어볼게요. 야, 이거 새우 진짜 맛있어요. 이, 야, 통새우가 들어갔는데 야들야들하고 산새우를 넣은 그런 느낌? 야, 이 통새우를 넣으시고 이 가격을 받으면 말이 안 되죠. 안 남아요. 그건 아예 진짜 안 남는다니까요. 그냥 구색으로 먹는 거지 뭐 그 남아서 그 오직 가면 KBS 방송에서 6시 내고 나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돈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시더라. 야, 이거 택배로 주문해야 되겠다. 안 찐 거 그냥 보내주시면 네. 되잖아요. 그러면 택배로 주문해도 된다 이거죠? 너무 좋다. 이 통새우 보이죠? 새우와 고기가 함께 들어갔어요. 이거를 택배로 받아서 가게에서 팔아도 되겠어요. 쑥 호빵인데 쑥향이 은은하게 퍼지네요. 쑥이 들어있어서 호빵 질감도 강한 것 같아요. 가루가 아니고 진짜 쑥 갈은 조각들이 보이죠? 이거 제가 받아다가 만두집이나 낼까? 야, 빵도 맛있다. 팥도 직접 빻아서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거 맛있어. 너무 직접 빻아서 하신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쑥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 새우를 어떻게 이렇게 팠을까. 몇 개를 먹었는데도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8개 6,000원이에요. 만두 장인집인데 가격은 국내에서 가장 저렴할 것 같아요. 대박. 이제 남문으로 가봅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있어서 보니 이곳에서 놓치면 안 되는 3개의 1,000원짜리 호떡입니다. 3개 1,000원. 30년 전 가격 같네요. 줄선 분들 생각하면 1,000원 이상 사면 안 될 듯. 얼마 드려요? 헐, 그럼 18개? 전 줄 못 서겠어서 됐습니다. 하다 보니 외국 말이 들려요. 태국 말인데요. 신기하게 태국 물품이에요. 주인도 손님도 태국 사람들. 태국 음식 판매대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떡볶이가 빨개서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노란 호박죽에 새알이 동동 맛있겠다.
이곳도 줄 서서 사가는 치킨집인데 닭강정이 잘 나가네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줄이 제일 길었던 곳이라 신기해서 저도 줄을 섰답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고르기 힘들었어요. 먼저 찹쌀 고구마예요. 찹쌀이라 쫄깃하고 고구마가 스윗합니다. 이번엔 스윗한 향이 나는 유자예요. 그리고 코코넛의 향기롭고 고소한 가루와 인절미 가루가 입혀진 것인데 독특하고 맛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